3. 여호야김은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주전 608년 여호야김이 남유다의 왕이 될 무렵 국제정세는 아수르가 망하고 애굽 바벨론이 아수르의 옛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패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때 메소포타미아 북부를 바벨론이 장악하고 애굽의 바로느고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느고는 여호아스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벌금을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내게 했으며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치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격파하고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패권을 장악한 다음 남유다를 공격했는데 이것이 바벨론의 제1차 유다 침공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 되었을 때입니다. 3년 후 주전 602년에 다시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이 있었는데 애굽이 잠시 승리하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야김은 이 틈을 이용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애굽은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내기는 했으나 남유다를 도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수하에 있던 아람족과 모압족과 암몬족속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처멸하려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성전 기구들을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신당에 두었습니다. 여호야김을 결박한 쇠사슬은 히브리어 쌍수로 기록되어 있으며 노쇠, 황동, 족쇠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의 두 발이 모두 족쇠로 채워졌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하나님 대신 애굽이라는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만 위하다가 짐승처럼 묶여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것입니다. 4. 여호야김은 예레미야 예언대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얼마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전 597년까지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젊은 나이 36세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의 최후에 대하여 그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거나 애도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겠고 또한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대로 여호야김은 주전 597년 8월에 느부갓네살 왕의 종들에게 죽임을 당한 뒤 예루살렘 성밖에 던져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모든 시대의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일 여호야김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대로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3절에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호야김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 하다가 도리어 망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을 의지한 그것이 오히려 수치와 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아무리 강한 원수라도 물러가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하는 자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3.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남유다의 제20대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의 아들이자 여호야긴의 삼촌입니다. 시드기야는 자기 때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운을 겪어야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히브리어 치드키야인데 의로움, 공정함을 뜻하는 체데크와 여호와의 압축형인 야가 합성된 단어로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1.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만 살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시드기야 통치 제9년에 강대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너무도 불안했던 시드기야 왕은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세아의 아들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국가적 위기를 당하였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왕과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멸할 것을 말씀하고 그때 백성이 바벨론 군대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1장 9절 말씀 이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략한 것 같이 얻으리라. 이외에도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는 메시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르시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라고 거듭거듭 권고하였습니다. 한편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과 반대되는 거짓 예언으로 지도자들과 백성을 미혹하며 충동질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곤경에 빠뜨리려 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냐가 대표적 인물입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만든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고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예언의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나무 멍에보다 더 강한 쇠멍에를 만들어 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너를 지면에서 재하리니 금년에 죽으리라 한 예언대로 그해 7월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 민족이 재앙을 받아 멸망하며 자기 민족을 파멸시키려는 적국에게 저항도 못해보고 항복해야 한다는 이 기막힌 현실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민족의 안녕과 생명을 보존하는 최선의 길은 민족의 죄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뜻을 신중히 헤아리지 못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사자를 애굽 왕 바로 호브라에게 보내어 말과 군대를 요청하였고 이에 애굽의 원군이 파병되자 바벨론 군대는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포위를 풀고 잠시 철수하였습니다. 이때 시드기야는 애굽의 힘으로 바벨론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허망한 기대로 스스로를 속이는 시드기야의 마음을 꼬집어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과연 예레미야 예언대로 유다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곧 돌아갔으며 바벨론이 다시 와서 성을 에워싸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남유다를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징계받게 하셨습니다. 2. 시드기야와 그의 방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 급박한 상황에서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리라 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거듭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라의 최고 지도자 시드기야와 고위 방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시하고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불신했습니다. 1.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워진 예레미야. 심지어 여호와의 집 유사장 바스훌까지도 예레미야 예언을 듣자마자 그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습니다. 나라가 기울어 망할 조짐이 확실한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성은 멸망치 않고 곧 회복된다고 하는 평안의 메시지만을 구하면서 애써 불안한 마음을 떨치려 했습니다. 결국 거짓 예언에 미혹되어 스스로를 속이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2. 톡을 옥 음실에 갇힌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자기 백성에게 임할 강포와 멸망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백성은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에는 귀를 막았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매국노라는 누명을 쓰고 문지기 두목 이리야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리야는 예레미야의 항변도 무시하고 그를 잡아 방백들에게 끌고 갔으며
방백들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 토굴옥 음실에 가두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햇빛이 들지 않는 음실에 갇혀서 엄격한 감시하에 자유를 박탈당하고 인간 이하의 학대와 천대를 당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할 정도로 그 고통이 극심했는데 시드기야 왕이 갑자기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거기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되어 이미 퇴각한 줄 알았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고 애굽 군대는 시드기야를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사한 시드기야는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불러놓고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라고 비밀히 물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이다 라고 숨김없이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면서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거짓을 예언했던 왕의 선지자들이 다 어디로 갔나이까? 라고 거세게 항변하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신임했던 왕의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자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예언이 빗나간 것을 알고 모두 자취를 감추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왕실로부터 대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참 선지자는 무시당하고 고통받는 참혹한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의 호소와 항변을 듣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두고 매일 떡 한 덩이씩 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3. 시위대 뜰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시드기야와 방백들의 탄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의 방백 네 사람, 스바댜,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 셀레마의 아들 유갈, 말기야의 아들 바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굳이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라고 하면서 아무 죄 없는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임을 알았지만 방백들이 두려워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면서 예레미야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는 일에 하나로 뭉친 방백 네 사람은 그를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 구덩이는 땅을 깊이 파서 우물 등의 용도로 사용했던 곳으로 예레미야가 갇힌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흙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티트는 매우 끈적끈적한 상태의 점토질 성질을 가진 진흙이고 빠졌더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바는 상당히 깊이까지 빠지는 것을 뜻합니다. 예레미야 발이나 몸은 진흙 구덩이에 빠져 추위와 굶주림과 온몸을 조여오는 토압으로 심한 고통을 당했으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절박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수사람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간청하여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냈기 때문에 그는 간신히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멸망 직전에 도달한 가장 암울한 때에 민족에 대한 애절한 사랑으로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며 애가를 부르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외칠 때마다 그들의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선포하자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것은 멸시와 핍박, 온갖 인격적 모욕과 심적 고통, 신체적 고난과 상처뿐이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광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친한 벗들도 예레미야가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순간이라도 유혹받으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라고 서로 의논할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가시밭길을 걷는 고난 속에서 사명을 수행했던 눈물의 사역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중단할 수 없고 끝내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레미야의 고백대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강권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된 사역자라면 온갖 조롱과 핍박 그리고 극한 고독이 밀려와도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사모하며 고난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최후 승리의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3.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이 훼파되고 남유다는 패망하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부터 남유다를 침공하여 시드기야 왕 제11년 4월 9일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큰 기근에 시달렸으며 포위 기간이 길어지자 심지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왕 제11년 4월 9일에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사에게 붙잡혀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목격하고 두 눈을 뽑혔습니다. 그 당시 눈을 뽑을 때는 불에 달군 인두를 사용하였습니다. 시드기야는 비참하게도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며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5월 7일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바벨론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신 결과였습니다. 여기 갈대아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2세를 가리키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심판 도구로 들어쓴 느부갓네살을 가리켜 내 종이라 칭하셨습니다. 바벨론은 제1차 바벨론 유수 때 여호와 전에 기구 얼마를 가져갔고 제2차 바벨론 유수 때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을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금 기명을 다 훼파하였습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라고 거짓으로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그나마 남아있던 기구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제3차 바벨론 유수 때는
여호와의 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 장관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은 남아있던 성전 기명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또한 그는 성에 있던 많은 백성을 사로잡아가고 빈천한 군민만 그 땅에 남겨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습니다. 왕과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 남유다의 땅은 그달리아 총독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달리아는 친애굽 세력인 이스마엘과 그의 추종자 10명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으며 그달리아를 죽인 자들은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끝끝내 거절하고 애굽이라는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남유다의 패역과 불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본래 이름은 마타니아입니다. 마타니아는 히브리어 마탄야로서 선물이라는 뜻의 마탄과 여호와의 압축형인 야가 합성된 것으로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었고 그를 통해서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만들어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권면을 거절하고 바벨론에 대항하여 싸움으로 자기 때에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비운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주전 930년에 시작된 남유다의 역사는 344년 만인 주전 586년에 종말을 맞이하였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일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죄를 이기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에 나오는 14명의 인물들의 행적과 제3기의 족보에서 생략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시기를 전후로 하여 기록되지 않은 3명의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세 왕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세 왕은 모두 열조의 죄악된 행위를 본받았습니다. 우리는 조상의 불신앙이나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조상의 신앙과 선한 행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세 왕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왕은 아버지 요시야 왕과 다윗의 왕의 정직하고 선한 신앙과 행위를 본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둘째, 세 왕은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기 여호와 보시기에는 히브리어 베네 예호바로 여호와의 눈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기에는 모르시는 듯하나 다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한 것 같아도 사람의 속생각과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고 계시며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4장 22절에서는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이 아닌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셋째, 세 왕은 모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였습니다. 여호와스는 요시야의 네 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왕이 될 정도로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다가 애굽으로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서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위기를 당할 때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토하듯 간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남유다는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제1차가 주전 605년이요 제2차가 주전 597년이요 제3차가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범죄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키심으로 그 구속사적 경륜을 중단 없이 진행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괄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